멤버들이 이동하자 아이들의 마음도 바빠집니다. 앞으로 앞으로 빨리 빨리, 빨리. 아니 근데 이거 조심히 따라가야 돼. 안 될지에 좀 거리 거리 두고 거리 두고 따라가야 돼. 이게 사람이 하나 보이네. 너무 아. 거리 두면은 제가 아니 너무 좀 빨리 가가지고 가는 중이야? 어디야? 어디든? 거의 다 왔어? 얼마나 걸려? 한 분? 다 알아서 가고 있어 지금. 아이돌 멤버들을 따라 도착한 곳은 음악방송 현장. 여기도 뺀, 저기도 뺀. 담당 PD는 이 상황이 그저 어색하기만 한데요. 분위기에 적응할 틈도 없이 갑자기 뛰기 시작하는 아이들. 영문도 모른 채 담당 PD도 덩달아 뛰기 시작합니다. 이게 바로 어제 들었던 달림픽. 쉽게 말해 당일 사전 녹화 입장 티켓을 달리기 순위로 배부하는 밴들만의 룰입니다. 아수라장이 된 현장에 담당 PD는 그저 멍한데요. 도대체 어디가 끝이고 시작인지 아이돌 멤버들을 직접 만나겠다는 일념으로 뛰고 또 뛰어봅니다. 패기 넘치는 아이들 사이 담당 PD도 어렵게 자리를 잡은 듯한데요. 밀고 당기고 자리 싸움이 위태로워 보입니다. 결국 아이들에게 밀려 자리를 빼앗기고만 담당 PD. 극성 팬클럽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군요. 선착순 50명에게만 주어지는 입장 티켓.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이들은 자리를 떠나지 못합니다. 오늘따라 날씨도 눈치가 없네요. 하지만 몸 따로 마음 따로 쉽게 현장을 떠나지 못하는 아이들. 담당 PD 최선을 다했지만 음악방송 입장은 실패했습니다.